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소실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했어서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